아, 우리 가다가. 예, 예. 내가 특별히 부탁했어. 사과. 사과? 사과도 네. 그냥 일반 사과가 아니야. 그럼요. 깜짝 놀랄 거야. 그걸 따서 오늘 오시는 게스트 분 명절 선물. 진짜 희원이 너 처음 볼 거야. 그래서 너네도 마음에 들면 얘기해. 그 집에 가져가고 싶으면 내가 얼마인가 물어볼 테니까. 아, 사서 가면 되니까. 형이 물어봐 주시고요. 어? 형이 물어봐 주시고. 어, 그렇지. 우리가 돈 내고. 가격은 내가. 가격은 내가. 어, 빨리 사과 먹고 싶다. 지금 좀 허기지시죠? 어. 근데 막둥이 너는 매번 빈손으로 오더라. 희원이 또 헛기침하잖아. 희원이 너는 좀 안 섭섭한데 막둥이한테? 에이, 그냥 뭐. 그래. 그냥 와도 우기만 해준다면. 그 우기 싫은 거 억지로 오는 건 아니지? 아유, 아유. 어. 그래, 그 정도. 뭐. 이날만 기다립니다. 이야. 이야. 아니, 제가 오늘 오면서 이거 갖고 왔거든요. 야. 봐봐. 오! 봐봐. 오! 나 진짜 작가 좋아해. 제가 또 기억하고. 막둥이네 막 처음 여행해가지고 내가 약과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벌써 쟤는 다 알고 왔는데 너는? 에이그. 형 아까 막 빈손으로 왔다고 뭐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? 그리고 제가 이거 선배님. 어? 형 내 거 비엔나 소세지도 갖고 왔어요. 아까 그냥 뭐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고 뭐라고 애석거렸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지. 경솔한 야.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지. 막둥아, 너 사람 되게 불편하게 한다. 아니, 저 아까 말씀드려야 되나? 야, 그러면 이제... 얘기를 했어야지, 네가. 아니, 저 빈손은 안 오고 저 선배님 저 다 기억해서 약과 좋아하신다. 아. 집에 오면 딱 이렇게 드려야지. 그래. 아유, 귀여워. 야. 맛있어요? 괜찮아요? 맛있어. 어제 어머니랑 장 보다가. 아, 진짜? 네. 또 어머니까지 또 괜히 또 신경 쓰게 했네, 내가. 엄마한테 일렀구나.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혼났다고.